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몸도 마음도 잔뜩 얼어붙은 채로 연말 연시를 맞게 됐습니다. 덕분에 예년과는 달리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였죠. 힘들고 불편했지만 무사히 한 해를 통과해온 우리 자신에게 수고 많았다는 위로와 함께 내년엔 나아질 거라는 격려를 건네는 뜻깊은 12월이 됐으면 합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영암으로 갑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중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기르는 것들도 많죠. 하지만 건강을 지키고 생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도 있는데요. 영암군 용산마을 유기농 장목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아득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식이었던 쌀. 맛있고 건강한 쌀을 키워내려는 노력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영암의 한 마을에서는 10년 넘게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건강하고 맛있는 쌀을 키워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햇빛이 아직 어스름한 새벽, 농촌 마을에서는 아침이 좀 더 일찍 시작됩니다. 용산마을의 유기농 장목반장, 황성주 반장도 벌써 일어나 작업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하시네요? 그래요, 지금 해야 그래도 시원할 때 일을 하죠. 시골에서 이 정도가 빠른 시간인가요? 다들 준비하시나요? 아, 이때쯤 있나요? 네. 해가 이제 보이면, 날이 트이면 바로 시작하죠. 안 그래도 몸이 고된 농사일. 햇볕이 더워지는 한낮을 피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농부의 지혜. 황성주 반장도 잠이 덜 깬 몸을 긁고 논으로 향합니다. 어떤 거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눈 뜨게 풀 좀 베려고요. 풀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길어있죠. 원래 유기농 하면서는 풀 우리 자주 안 베요. 지금이 세 번째. 네, 올 들어서 세 번째 비는 겁니다. 유기농법도 농부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데요. 황성주 반장은 자유분방한 스타일. 벼에 사람의 손이 최대한 닿지 않게 한다는 그는 풀베기조차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초와 부대끼며 자란 벼들이 더욱 건강하고 실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황성주 반장 논의 벼들은 억세고 곱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퇴비도 무척 중요한데요. 황성주 반장은 직접 친환경 방식으로 키운 소들의 소똥으로 퇴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도 유기농 퇴비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만드는 수고를 고집한다고 하네요. 이거 축소에서 나온 퇴비, 소똥, 소똥하고 왕개하고 섞어진 거죠. 이거 저 친환경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벼가 먹는 무로 주 양분이죠. 이게 거름이죠. 벼 거름. 화학 비료 안 쓰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뭐 유기질 비료 안 쓰고, 적게 쓰고 하려면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퇴비뿐만 아니라 살충약을 포함해 자신의 논밭에 들어가는 벼가 먹는 모든 건 본인이 직접 친환경 방식으로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런 건 아니셨을 텐데요. 아유, 배웠죠. 이거 친환경 하려고 2년간 마이스터 대학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퇴비 만드는 이 과정은 내가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패밀리 위주로 하더라고요. 이 관계에 분하고 친환경 하려고 일부러 소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가 오히려 벼농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 원래는 벼농사 하려고 키우신 거예요? 네, 퇴비 만들려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경축순환농업이라 해가지고 벼농사하고 그다음에 축산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농사 짓는 거. 벼에서 나온 것은 여기로 소한테 가고 그 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다시 논으로 들어가고. 땅에서 나온 건 땅으로 돌아간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순환을 실천하는 경축순환농업. 평생 농사만 알고 살았던 황성주 반장도 몇 해 전부터 소까지 키우는 축산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기농법의 달인이 된 그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농약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나, 그게 제일 의아심이 컸죠. 그다음에 쉬운 화학비를 쓰는 게 제일 쉽거든요, 농사가.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이 유기질 비료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디잖아요. 성장 속도나 뭐 이런 게 안 맞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약간 좀 안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버티게 된 계기가 뭐예요? 뭐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안 났고 또 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농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도 요 밤에 여기 저녁에 늦게 호박 주고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여기 이제 많이 모양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반딧불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반딧불이가 나왔다는 것은 생태계 살았다는 거거든.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오래지 않아 그의 논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벼밖에 자라지 않던 인공적인 땅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우렁이부터 메뚜기, 여치 등 다양한 곤충과 토화, 맑은 날에는 반딧불까지 볼 수 있다는 그의 논은 이제 진짜 생명이 숨쉬는 살아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논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밤, 황성주 반장이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병충해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군요. 기존에 우리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기본적인 뭐 재배는 같은데 단지 이제 그 쉬운 약이나 병이 왔을 때 약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양분 부족하면 화학비를 써버리면 쉬웠잖아. 무척 쉬운 거지. 그리고 뭐 논에 풀려면 그냥 제초제 쳐버리면 되고 이렇게 편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체제 자체를 이제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공부 안 하고는 안 됐죠.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옛날이나 그때나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수확량도 안 줄지. 그렇다고 약을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병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겠죠. 저놈들 잘한가 보자 하고 열심히 봤는데 잘하거든. 근데 돈은 더 받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 둘 이게 이제 넘어오기 이렇게 참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는 다 해요. 안 하는 처음부터 친환경 한다 하길래 저 농사는 친환경으로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대. 조금 더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당연히 친환경 농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지금도 황성주 반장은 그 선택이 자랑스럽고 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도 자기 전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과 아침이 반복되어 흘러가고 마침내 벼가 풍성하게 물을 익었습니다. 용산마을도 수확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을의 유기농 장목반이 모두 모였습니다. 황성주 반장과 함께 유기농 농사만 10년이 넘은 베테랑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산리 우리 마을 그 유기농 장목반 용산 장목반 원입니다. 지금 농약 안 한데 고봤는데 10년 그 10년 된다고. 아, 10년이요? 어, 그 10년. 처음에는 안 불안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네. 이제 가면 갈 뭐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에서 겨울 사람들은 이 농약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 겨울로서 뭐 농가니까. 올해는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비도 잦아서 벼에게는 가혹했던 한 해였는데요. 지금 먹을 거야. 용산마을의 장목반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벼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장목반 모두가 힘내서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덕분이겠죠. 많이 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술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신기술을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유기농 저 유황하고 그런 자체 저 살충제 충약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이제 하는데 거의 우리 단장님이 만들어 갖고 이제 하죠.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러시죠. 그런 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죠. 아. 이렇게 같이 농사 지으시면 좋으신 분이 대장님 계세요. 그렇죠. 같이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낯설었던 친환경 농사였지만 장목반원들은 서로 돕고 함께 배우며 의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하고 풍성한 황금빛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농사가 더 쉽다는 용산마을 유기농 장목반.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농사를 지을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농사보다도 더 쉬운 게 친환경 농사거든요. 왜 일이 없 농약도 안 하지 비료 안 뿌리지 그러니까 더 쉽다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농민들이 꼭 보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다 같이 친환경 농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이걸 먹는 이 쌀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북극 남극이 녹고 있는데 계속 좀 우리 좀이라도 협조를 해야죠. 맑고 푸른 땅 영암 용산마을 여기에는 친환경으로 자라 더욱 푸르고 건강한 벼들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잘 자랄까 걱정도 많이 됐지만 벼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은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먹어왔고 앞으로도 먹게 될 쌀을 만들어내는 논. 그 논을 자연으로 가꾸는 친환경 농법. 앞으로도 영암의 친환경 쌀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자신이 수확한 쌀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하고 환경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황성주 반장님의 말이 참 듬직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친환경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시로 가볼 텐데요. 한 잔의 차와 함께 오롯이 책 읽기에 몰두할 수 있어서 북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원주에도 저마다의 특별한 개성을 담고 있는 북카페들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카페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아우, 여러분, 이 분위기 뭐예요, 정말. 너무너무 저의 취향 저격이잖아요. 저 이런 취향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리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 세상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 아, 이거 카세트 테이프, 트로트로 레트로 감성.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제가 가볼 이런 것들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저의 취향을 그냥 쏙! 빼닮은 그런 책방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여러분, 문학소원 경윤이와 함께 지금부터 책방 여행 떠나볼까요? 원주의 판부면.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한옥 카페입니다. 어, 이 방송 뭐야? 어머!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피니엘, 잘 찾아온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야, 나 이런 책방 진짜 살다가 처음 봐. 너무너무. 야, 이거 완전 제 감성이에요, 진짜. 한옥 특유의 편안하고 따스한 느낌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는 몸도 마음도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진짜 세월을 다시 뒤돌아가가지고 과거로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 책방이 맞아요, 사장님? 네, 책방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근데 사실 카페라고 하면은 여자들의 뭔가 수다 공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놀이방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책방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희 신우가 그 원주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 출판 작가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아하. 저도 그 전에는 접해보지 못했었는데 저희 아가씨 덕분에 접해보고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한옥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서점의 공간은 어디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네네. 가보실까요? 야, 여기 있는 책들이 일반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이네. 원주에 관련된 주제가 진짜 많아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무래도 독립 출판물이잖아요. 작가님을 한번 여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작가님이세요. 네. 야, 어색하지 않았죠, 지금? 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작가님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작가님, 여기 보니까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우리 어떻게, 오늘 여기 온 김에 북토크 한번 진행해볼까요? 북토크요? 네. 네. 아, 자, 북토크 큐! 박경일 리포터와 함께하는 책을 읽읍시다.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해요? 네, 하셔야죠. 네, 자, 박경일 리포터와 함께하는 책을 읽읍시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독립 출판을 하고 계시니 우리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이건가요? 어,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쓰신 책 이거? 네, 그거예요. 야, 시골 생활이라는 이 감성을 가지고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아까 선생님께서 제발 이거 좀 들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선생님, 여기 그 카페 안에 이렇게 책을 들여다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원주 독립출판 교류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독립출판을 하고 싶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모임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 나름대로 독립출판물을 내고 있었는데, 그 기회에 저희 언니 오빠가 하는 가게에서 좀 저를 위해서 저희 원주에서 독립출판물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내주겠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서점이라는 현판을 걸고 책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의 책은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출판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니, 사실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보기 마련인데, 카페에 들여다 놓으시니까는 좀 장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주에 있는 독자분들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독립출판물 서적을 취급하시는 다른 독립서점분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한옥의 멋스러움을 즐기며 독립출판물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세요.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이 원주 시내에 위치한 동네 책방인데요. 여기는 또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세련된 느낌도 나고 소박한 정겨움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이 책방의 매력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책방지기 신동아 대표입니다. 이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은은한 향냄새가 저를 반기는데 향냄새와 함께 뭔가 책이 저절로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여기 책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책방은 위로에 그런 관한 에세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독립출판을 다루는 책들도 있습니다. 책과 음악과 낭만이 함께하는 이곳은 책방지기의 독특한 취향과 감성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책들을 쭉 보니까는 제목에서부터 한 번쯤 꺼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진열해놓은 책들의 공통점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이제 큰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책 속에서 제가 스스로 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많이 위로받았던 문장들, 그런 책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책의 종류가 막 다양해지진 않고 조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위로해주는 분들, 위로해주는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인지 궁금한데요. 다정한 위로. 이 다섯 글자가 주는 여운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위로라는 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쁜 일은 나눌 수 있지만 힘든 일은 뭔가 서로 나누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다정한 위로를 건넨 적이 언제세요? 이렇게 소박한 작은 책방에 와서 나를 위로해보는 시간, 여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책방지기가 선물하는 위로와 힐링의 공간에서 고요하지만 충만한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겠죠. 당구동의 북카페. 이곳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문화 플랫폼과도 같은 곳인데요. 저희가 오늘 중국에서 유명한 우롱차 시음회를 갖고 있어요. 저희 친한 친구들하고 여기 회원분들하고 같이 차를 시음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 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책장을 꾸미는 큐레이션 책방이라는 점인데요. 저희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에다가 제가 읽고 싶은 책, 제가 소통하고 싶은 책들을 놓으면 사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하실 수 있게끔 연락처도 놓거든요.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도 토론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들이 꼼꼼하게 큐레이션한 책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이미 훌륭한 독서 목록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디어 사회는 너무 편협한 팔로워, 나를 따라와 하는 구조지 나의 의견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 책을 같은 책을 읽었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 다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방지기의 취향에 공감하며 책장 넘어가는 고요함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북카페. 이곳에서 공간이 주는 위로와 작은 힐링을 느껴보세요. 한옥 카페에서 정감 어린 책향기와 함께 차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위로에 관한 책만 진열한 맞춤형 북카페도 참 인상적인데요. 이런 게 바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동네 북카페만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남 화순군으로 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라이브 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는데요. 전남 화순군에도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 가볼 만한 드라이브 여행지 함께 떠나보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언택트 여행이 대세죠. 그중에서도 드라이브 투어가 인기. 울긋불긋한 계절감을 느끼는 여행은 힐링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 화순으로 드라이브 같이 가실래요? 산 좋고 경치 좋은 화순. 그 풍경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딱입니다. 화순의 대표 명소를 찾아 차를 타고 떠나는 언택트 투어. 아, 날씨 좋다. 아주 푸른 경치가 아주 이 가을 그냥 보낼 수 없죠. 저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며 화순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동행하실래요? 출발합시다. 드라이브 투어는 명소를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행이 되죠. 화순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머, 화순 너무 예쁜 풍경이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 갑시다, 갑시다. 화순은 지금 가을이 짙게 물들었습니다. 화순 들어서자마자 예쁜 단풍들이 보여. 좀 좀. 이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아, 너무 좋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 오늘 화순 드라이브 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추천 코스, 문화유적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화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인돌의 고장이잖아요. 이야,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야, 화순의 고인돌 유명하다더니 들어오자마자 이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 엄청 크다. 발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순의 고인돌이 진짜 유명한가 봐요. 화순의 고인돌이 사실은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km 걸쳐서 600개가 넘는 고인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고인돌을 보러 가자고 하더니 왜 차를 타자고 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걸어가시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기 좋은 건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비대면이잖아요. 드라이브들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고인돌이. 근데 고인돌 보러 가는 길도 너무 멋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워요. 놓칠 부분이 없네.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고인돌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고인돌 맞아요? 진짜 크다. 어, 여기 가로가 4m, 세로가 7m, 그래가지고 200톤이 넘는데요. 아, 200톤. 네. 사람 10명은 있어야 감싸 안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바위엔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저처럼 좀 이렇게 젊은 여성이 고름 던지면, 좀 늙었나요? 젊은 여성이 던지면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졌다 해서 핑내바위.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산, 출산, 아들, 딸, 쌍둥이. 이야! 제 소원 꼭 이뤄주세요. 드라이브로 즐기기 좋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이렇게 차를 대고 쉬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는 딱 맞는 곳이 바로 이곳 같아요. 드라이브 코스로 광주에 가면서 어디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공기도 좋고 또 산들을 쳐다보니까 가을이 아주 그냥 단풍들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청정 지역이네요. 다음 드라이브 코스로 떠나볼까요? 인생샷 건지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세량지를 가는 길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가을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풍경을 선물하는 세량지입니다. 오,
좋겠다. 뭔가 자연의 품에 쏙 안긴 기분이랄까? CNN이 선정한 뷰 맛집답게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량지. 사진 작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을 남겼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제 여기서 바람 쐬기 겸 이렇게 왔는데 특히 가을에 오면 여기는 꼭 들려야 할 곳 명소고 한 번씩 와보면 꼭 좋을 곳이라고 추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 힘들었는데 조금 답답해가지고 화순으로 드라이브 왔는데 가을 날씨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된 느낌이 있어요. 위안과 여유를 전하는 가을입니다. 이번엔 자연과 풍류가 깃든 곳을 만나보겠습니다. 언제 떠나도 가슴 설레는 여행. 사계절 어느 때나 좋지만 가을은 그 청명함에 더 황홀해집니다.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를 통한 여행이 많이 이렇게 좀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갈 곳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순은 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코스가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뭐 길도 잘 나 있고 그 길마다 예쁘게 나무 심어져 있고 꽃 피어 있고 저 멀리 산은 우거져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바람에 실려 인대정 원림에 닿았습니다. 이야, 이야, 진짜 예쁘죠? 이야, 어쩜 좋아요. 예쁜 길 따라 또 내린 곳은 또 예쁜 곳. 네. 저거 지금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 좀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곳은 소세원 알죠? 여기는 그 소세원을 좀 더 축소시킨 듯한 그런 올림이면서 여기도 명승지입니다. 돌계단도 참 운치 있는데요. 계단을 다 오르면 마치 무릉도원을 만들려 한 듯한 풍경의 임대정 원림이 펼쳐집니다. 아담한 정자와 그 주변 숲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가을날의 추억입니다. 화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백아산이잖아요. 이번 드라이브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울긋불긋 단풍대거를 차린 동네. 이 안에서 낭만이 짙어집니다. 와, 빛이 난다, 빛이 나. 어쩜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단풍길이 쫙 우거진 길을 내달리는 기분 혹시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너무 행복해. 단풍이 꽃빛처럼 흩날리는 산자락. 굽이굽이 고갯길을 달리며 스쳐 지나는 풍경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광주하고도 굉장히 근접거리이다 보니까 교통도 좋은 데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넓으면서 산이 또 많아요. 곳곳마다 문화 유적지도 있는데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시기에는 제격이 바로 하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짙은 가을빛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는데 도로 바로 옆에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햇빛 좋고 단풍 좋고 풍경 좋고 이곳은 천하제일경으로 손꼽히는 창랑적벽입니다. 계절 따라 천혜의 장관을 연출하는 적벽. 아름답고 웅장한 풍광을 보러 멀리 해외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화순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고요. 드라이브 코스로 가시다가 너무 멋있다 하고 멈췄던 게 바로 이 창랑적벽입니다. 적벽하면 네 군데의 적벽을 합쳐서 총칭 하순적벽이다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자유스럽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적벽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창랑적벽. 그리고 좀만 더 가면 무렴적벽이 있습니다. 네. 이 완벽하네요. 드라이브 코스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황홀한 경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도 남기고 오랫동안 바라보며 이 순간을 영원히 담아둡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가슴들이 답답하고 해외여행도 막혔고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합니다. 계절이 만든 풍경들은 잔잔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여행, 드라이브. 아름다운 풍광으로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맑은 공기에 시원한 바람까지 즐길 수 있는 화순 드라이브 어떠세요? 훌쩍 차에 올라 몇 분만 가면 고인돌 유적지를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특히 그림처럼 펼쳐진 적벽의 풍경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하면 귤을 빼놓을 수 없죠. 따뜻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먹는 건 겨울철에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인데요. 그런데 간혹 귤에 곰팡이가 피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곰팡이가 핀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이미 귤의 내부 깊숙이 곰팡이가 침투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만약 귤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